5,700원과 3,900원으로 각각 가격이 다르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결제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알고있니의 김수연입니다. 지난 7월 인앱 결제를 두고 벌어진 카카오와 구글의 갈등, 카카오가 한 발 물러서며 일단락되었죠. 하지만 최신 업데이트까지 막으며 아웃링크 결제를 강력하게 제재했던 구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가는 등 인앱 결제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플랫폼과 개발사 사이 분쟁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원하게 구독 한번 주세요. 작년 1월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인 이모티콘 플러스를 출시했었죠. 바로 이 구독 서비스의 결제 문제를 두고 카카오와 구글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모티콘 플러스는 4,900원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었지만 출시를 기념해 3,900원으로 제공되어 왔는데요. 올해 6월 갑자기 5,700원으로 구글 플레이 내 가격이 올랐습니다. 카카오는 구글이 3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카카오는 구매 페이지를 통해 인상된 이모티콘 플러스 가격을 안내하며 기존 3,900원의 가격으로 이모티콘 플러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아웃링크를 함께 공지했는데요. 구글은 카카오의 이러한 공지가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을 위반하는 행동이라며 구글 플레이 내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결국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카카오톡의 최신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못한 채 이전 버전 계속 사용해왔죠. 결과적으로 안드로이드 기반의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되자 카카오는 지난 7월 13일 구글의 요청대로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카카오와 구글의 갈등은 진화되었습니다. 표면적인 갈등은 일단락이 되었지만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특수성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플랫폼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건 국내법 위반이며 3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글의 조치 때문에 사용자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구글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당한 대가로 30%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며 아웃링크를 통한 결제 유도는 결제 정보 유출 등 사용자들의 안전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변함이 없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앱마켓 조사는 구글, 애플을 포함해 삼성과 원스토어가 운영하고 있는 앱마켓까지 오는 8월 조사를 시작해 12월까지 결과를 도출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앱 결제를 두고 개발사와 플랫폼의 갈등이 생긴 케이스는 여럿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건이 있었죠. 2018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에도 자신들의 대표 게임인 포트나이트를 입점시켰었는데 앱스토어는 애플의 앱마켓 정책에 따라 30%의 수수료를 받으며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방식이었다 보니 포트나이트를 서비스하는 에픽게임즈 입장에서도 지금의 카카오와 마찬가지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2020년 에픽게임즈의 CEO인 스위니가 CNBC를 통해 구글과 애플이 유통 플랫폼으로서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고 공개적인 비판을 하고 포트나이트의 게임머니인 V벅스를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에픽게임즈에 직접 결제하는 형식으로 앱스토어를 우회한 자체 결제 시스템까지 도입했는데요. 애플이 이를 가만두고 볼 리가 없었죠. 몇 시간 만에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켰고 구글도 애플의 조치에 동조해 구글 플레이에서 이 포트나이트를 퇴출하였습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에 구글과 애플에 대해 독점 행위와 반경쟁 행위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에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에픽게임즈 계정에 관리자 권한을 내리고 금전적 손해배상 및 계약 위반으로 에픽게임즈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죠. 두 기업의 재판에서 판사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 이유는 애플이 불법적으로 독과점 행위를 벌이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부분은 이 법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들이 아웃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에픽게임즈의 관리자 권한을 돌려주도록 권고했죠. 그러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조치에 불과했기
때문에 에픽게임즈는 아직까지도 앱스토어의 관리자 권한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재판 도중 수수료 책정 관련 규정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인앱 결제를 통해 보장되는 보안성도 중요하지만 앱 마켓 내 절대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 그러한 혜택을 그대로 누리기 위해선 일부 유료 앱과 과금 서비스를 통해 플랫폼의 비용 충당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뭐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반대하는 입장을 보면요. 앱 마켓들이 무료 앱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일 뿐이며 30%라는 막대한 결제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며 보안성을 이유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단순히 플랫폼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최근 불거진 카카오와 구글의 인앱 결제 논란을 통해 개발사와 플랫폼 간 분쟁과 함께 여러 관점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구글이나 애플이나 수익 창출은 해야 할 테니까 앱마켓을 운영하는 회사들의 입장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오로지 앱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게 강제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반 사용자가 질 수밖에 없다 보니 지금의 이 문제가 마냥 플랫폼 쪽에 호의적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어떤 방식이든 궁극적으로 구매를 하는 사용자들의 설득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인앱 결제에 대한 논란은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지금까지 알고 있니의 김수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알고 있니와 함께하고 있는 채널 트럼에도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